도화동 상점가 상인회와 이화여자대학교 골목필름팀이 주최한 도화동 상점가 오프라인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기탁식이 이어졌습니다. 마포구가 구민 건강을 위한 2차 헬스교실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예술인재 발굴 프로젝트 2024 마포스타 오디션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힘을 모아 도화동 상점과 상인회와 함께 오프라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포토부스에서 네컷 사진을 찍고 사진을 인화해 신년 다짐도 적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웃들과 소통하고 함께 체험을 즐기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소식 마포TV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5일 도화동 복사꽃 어린이공원에서 도화동 상점과 오프라인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전통시장 산학연계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리플레이톤을 통해 개최됐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골목필름팀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진 인화 부스와 전시 부스, 미니게임 부스 등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 사진을 출력한 후 신년 다짐을 적거나 도화동 상점과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이번 프로젝트로 도화동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따뜻한 점심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참여 효도밥상. 주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후원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4년 제1기 사무관 임용자 일동과 천호월서 희망재단, 그리고 공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후원금 기탁식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경 열린 기탁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2024년 제1기 사무관 임용자 일동 및 마포복지재단 이홍주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사무관 임용자 11명은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마음을 보내며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후 개최된 기탁식에는 천호월서 희망재단과 공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공덕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천호월서 희망재단에서 500만 원, 공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기탁식에 이어 앞으로도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따뜻한 손길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꾸준한 근력운동은 기초대사량과 골밀도 증가, 관절 건강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마포구는 취약계층이나 3자녀 이상 부모,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헬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발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헬스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부모이거나 60세 이상 구민이라면 헬스교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이 필요합니다. 총 50명을 선발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체육진흥과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총 상금 1,000만 원과 기획 공연에서의 무대를 제공하는 2024 마포스타 오디션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마포구민 중 재능과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이 마포구민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2024 마포스타를 개최합니다. 2024 마포스타의 승자는 총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음원 녹음 및 발매의 기회와 마포아트센터 기획공연 무대를 제공받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재능과 열정을 갖춘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이나 2인 이상의 밴드 등 형태, 장르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가 지원서는 3월 1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주요 활동 이력과 공연 동영상 링크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가 지원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한국 출신 인물들이 맹활약하고 있죠. 지난달에는 진은숙 작곡가가 클래식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인을 발굴하는 콩쿠르와는 달리 세계 무대에서 오랜 시간 쌓은 업적을 평가하는 상인데요. 앞으로 진은숙 작곡가의 뒤를 잇는 훌륭한 한국 음악인들이 많이 탄생한다면 좋겠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